자, 소통 10강 갑시다. 10강에는요,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소셜 로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소셜 로핑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태만이라는 뜻이에요. 태만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태만은 여겨지는데, to occur,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야. Because of 뭐 때문에 diffusion 너의 그 디퓨저 꽂아놓으면은 향이 뭐가 되죠? 퍼지죠. 그래서 이제 diffuse 하면은 확산시키다라는 뜻이래 가지고 diffusion 하면은 확산이란 뜻이죠. 확산 때문에 일어난다. Responsibility in groups 어떤 집단에서 뭐의 확산 때문에요? 책임의 확산 때문에 즉 다시 얘기하면은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데 그게 뭐가 된다? 분산이 된다. 미안해. 확산이라고 했네. 분산, 미안. 그러니까 확산이라는 거는 퍼지는 거죠.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데 그게 퍼져서 분산이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뒤에서 어떤 예시를 드는 부분이 없으니까 내가 예시를 들어줄게. 건물을 짓는다고 해요. 그랬을 때 when group members가 노력을 해요. 같이 on a single task 하나의 일에 대해서 으쌰으쌰 하는 거야. 그리고 it is difficult to 해가지고 가족의 진주어가 한번더 왼절에 걸린 거야. 어려울 때 to determine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때 누구를 who is working hard 누가 열심히 일을 하고 and who is not 열심히 하지 않는지를 구별을 해내는 것이 어려울 때까지가 왼절이 걸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누구가라고 해서 의문사이면서 동사 이렇게 주어동사 들어간 거죠. 누가 열심히 일을 하고 누구가 또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지를 분간이 안 가. 즉 누가 지금 책임을 다하고 있고 다하고 있지 않은지를 모를 때 responsibility는 for the outcome 결과에 대한 책임은 is diffused 뭐가 된다? 분산이 된다. 즉 shared 뭐가 된다는 거죠? 공유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 Over 어디에 지금 공유가 되는 거죠? 전체 집단에 대해서. 봐. 내가 건물을 지어야 돼. 그래서 10명의 사람이 이런 식으로 측면마다 있다고 쳐요. 그래서 요렇게 나는 이 파트를 맡을게. 나는 요 파트를 맡을게. 이렇게 있었어.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의 건물을 만들 때 나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나 말고 9명이나 더 있는데 내가 좀덜 한다고. 다른 애들이 더 잘하겠지 뭐. 이러면서 건물 하나를 짓는데 다른 사람 있지 뭐 하면서 내 책임을 다하지 않게 되는 분산이 돼서 즉 공유가 되는 거죠. 책임이. 이해가 되니? 그래서 그 whether the outcome is considered a success or failure 뭐뭐이든지 뭐뭐이든지 간에 결과가 여겨져. 뭐로? 성공으로 아니면 실패로 여겨지던지 간에 집단의 그 구성원은 공유를 하는 거죠. The credit, 그 공을 relatively equally, 상대적으로 동등하게. 이해되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는데 내가 좀 피곤해가지고 좀안 했어. 근데 결과적으로 딱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을 다해야지 건물을 완성을 할수 있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책임을 더한 부분에 대해서 난 어쨌든 간에 공유를 하는 거지. 이해되니? 왜? 같이 만들었으니까. 자, 이것은 decreases. 뭐야, 저 새끼 일하네? 이러면서 incentive, 동기를 저하를 시키는 거죠. For any individual 의미상의 주어요. 어떤 개인이 일을 할 열심히 노력할 동기를 없애지. 니네 같아도 안 그러겠죠. 자, 왜냐면 there is only a loose connection. 단지 뭐만 있을 뿐. 느슨한 연결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between their individual effort와 outcome이 그 집단에 대해서. 또 다른 예로. 너네가 이제 학교에서 실제로 수행평가로 이제 팀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구성원을
구성원이 각각의 어떤 일을 했는지는 보지 않고 결과물만 보겠다라고 해. 어쨌든 간에 네 명에서 나눠가지고 어떤 팀을 이루어서 뭔가를 만들어 보라고 해. 그랬을 때, 내가 나눴어. 자, 내가 조장이야. 그래가지고 너는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에서 뭐 재밌게 노는 법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조장이 돼가지고 야, 너는 에버랜드 지도를 한번 구해봐가지고 오고, 너는 에버랜드에 어떤 놀이기구가 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오고, 너는 어떤 놀이기구를 어떻게 탔을 때 재밌었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나눴어. 근데 1번이 안 해. 그러면 1번이 안 하면 자연스럽게 2번도 영향을 받겠죠. 제대로 안 되는 거야. 3번도 제대로 안 돼. 그랬을 때그 책임감이 좀 투철해, 3번이. 그래가지고, 아, 수혁이 뭐야. 이러면서 어쨌든 해야 되니까, 아, 하자. 이래가지고, 얘가 조금 더 1번 못까지 해주는 거지. 그럼 얘는 그냥 프리라이더 하는 거죠. 무인승차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과정은 보이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뭐만 보이는 거야? 그냥 결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조장과 1, 2, 3번은 다이 결과를 갖다가 동등하게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3번 입장에서는 내가 1번만큼 더 했는데 왜 나한테는 더안 줘? 뭐야, 안 해도 되겠네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노력이라는 거는 may have little or no effect. 적은 혹은 아예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결과에 대해서 그 집단에. 그리고 will have 끼칠 건데 절대적으로 어떤 영향도 끼치질 않을 거예요. 공에 대해서. For the outcome. 그 결과에 대한 공에 대해서는. That individual. 개개인이 받는 아면. 요거는 수식이 요거죠. 개개인이 받는 공에 대해서. 이해되니? 뭐 하는 한? As long as. 그 개인이 보이는 한, 얘 살짝 인텔렉트에 들어갔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개인이 to be trying hard,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 그 1번이 그 조사 안 했어. 근데 막 컴퓨터로 들어가가지고 계속 뭔가를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찾는 척은 해. 근데 인상 쓰고 찾는 척 하면서 사실을 롤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뭐지? 아, 일을 하고 있나? 하고 있나 보네? 이런 식으로 보이기만 하면은 큰 무리가 없다. 근데 그 책임은 나머지 2, 3번이 떠안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는 is a kind of freerider problem. 무임승차자 문제이다. 근데 그게 어떤 문제냐면, 자, whereby는 너희가 조금 본 적이 없을 텐데, 생소할 텐데, 얘도 관계부사랑 똑같은 애예요. where 같은 애야. 자, each individually slacks off 하면은 뭐 하다? 그죠? 게으름 피우다. 각각의 개인이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프리라이더 프로블럼이 문제가 되는 거죠. A little bit. 약간. 그죠? 자, 그리고 결국에는 the performance of the entire group은 suffers. 문제가 된다. 그래서 뭐가 되면은 집단 내에서 책임이 diffusion, 분산이 있을 경우에는 뭐가 된다? 태만이 발생한다. 사회적인 태만. 그래서 얘는 뭐에 이어질 수 있다? 그 퍼포먼스가 뭐하는? 떨어지는 결과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되나요? 자, 여기까지 구문 하나하나 파악한 다음에 하나하나 파악한 문장에 대해서 각각 문장이 연결이 됐을 때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냐를 너희가 잘 보라고 했었죠.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구문 파악, 구문 파악 있고, 구문 파악 있고, 구문 파악 있고 해가지고 아, 구문 하나하나 그리고 문장 사이의 관계, 그게 다 너희 머릿속에서 형성이 됐다. 그러면은 얘를 다 이해를 하고 2번으로 넘어가셔야 다음 문장 했을 때 섞이지가 않겠죠. 했나요? 자, 그러면은 10-2번으로 가봅시다. 동물 얘기가 나와요. In the wild, 야생에 있는 동물들은 see humans as a threat and are usually fearful of human contact. 자, 야생에 있는 동물들은요, 봐. 사람들을 뭐로서 보죠? 위협적인 존재로서 보죠. 그리고 are, 두 번째 동사. 보통 fearful of,
자, be fearful of 하면은 뭐뭐를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죠. 누구를 두려워해? 인간의 접촉을. 야생 길고양이 보면은 고양이 아우 귀여워 일로 와 하면은 바로 도망가죠. 자, this is an important survival instinct. 이다. 이것이 앞문장 중요한 생존 본능이다. 동물들에게서의.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For whom? 야, 요거 for whom이 얘들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얘는 어떤 건데? 요런 거죠. 요렇게요. Staying away from humans is vital to their survival. 이라는 본능이다. 되느냐? 다시. 자, 이것은 중요한 생존 본능인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인간에게서의 필수적인 그들의 생존에. 되나요? 그들이 생존을 하려면 인간에게서 뭘 해야 돼? 멀리? 그저 떨어져야 되죠.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는 뭐로 바꿀 수 있는? where로 바꿀 수가 있는. 근데 얘가 이제 약간 반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captive setting. captive 하면은 꽉 뭐가 된 거야? 감금이 된 거죠. 감금된 상황에서는 where animals are dependent on humans for all their 여기. 까지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수식이 된 거고 실제 이 문장의 찐 주어는 fear 이 부분이 주어겠죠. 그럼 앞에 가지고 어떤 내용이었느냐? 그게 어떤 감금된 상황이냐면 동물들이 are dependent 의존을 하고 있는 on humans 인간에 대해서 for all their welfare 모든 복지에 대해서 뭐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are exposed, 노출이 되어져 있는 항상 to hundreds of visitors, 아까 수백 명의 사람들, 그 동물원을 생각해봐. 갇혀가지고 나를 먹고 먹이고 재워주고 분변도 처리를 해주고 하지만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항상 왔다 갔다 하죠. 그런 감금된 상황에서는 fear of humans,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over a prolonged period. prolonged 하면은 연장된 이란 뜻이거든. 다시 얘기하면은 장기간에 길어진 기간 동안에 인간에 대한 두려움은 maybe harmful 해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애니멀의 헬스 건강에 그리고 정신적인 웰빙 건강. 그러니까 정신 건강과 실제적인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즉 다시 얘기하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는 얘기죠. The long-term experience, 장기적인 경험은 a fear may result in 하면은 결과를 나타 가져오다란 뜻이죠. Poor mental health, manifest in self-harm, conditioned helpless or displaced aggression on cage mate까지 엄청 길어졌어. 자, 여기 왜 길어졌냐면요. 여기 싹다 뭐로 들어갔냐면 저거 병렬로 들어갔어. 봐. 장기적인 두려움에 대한 경험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좋지 않은 정신 건강. 그 다음에 manifest 하면은 표출을 시킨다라는 뜻이죠. may manifest 표출시킬 수 있는 거야. in 어떤 것으로 self harm 하면은 자해 스스로 해를 가하는 거죠. 그리고 condition 아 여기 내가 괄호를 쳐버렸네. 이렇게 conditioned helpless. 조건화된 무력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조건화가 된 거야. 그런 무력함. 그 다음에 displaced 하면은 전위된 이란 뜻이거든, 얘들아. 전위라는 거는 위치가 바뀐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났어. 그리고선 집에 와가지고 괜히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거. 선생님한테 되게 혼나고 엄마한테 아, 왜 그래! 이러면서 내가 화나는 감정을 옮겨가는 그게 전위거든요. 그래서 전위가 된 공격성. 우리에 있는 짝에 대한. 그러니까 이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것들로 매니페스트, 표출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래요? 자, 그래서 a highly fearful animal은 굉장히 무서워하는 동물들은요, will hide. 숨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become helpless, 무력해질 수 있겠죠. 내가 뭐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depressed, 우울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may even sustain. 아마 sustain 하면은 그 유지하는 건데 뒤에 온드가 있잖아. 그러면 상처를 없다? 있다라는 뜻이 돼요. 심지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Through trying to escape from the contact with humans. 인간과의 접촉을 피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되나요? 그래서 simple daily occurrences. daily 하면은 매일매일의란 뜻이죠. 일상적인 occurrences. 일들. such as feeding and cleaning. 뭐 먹이 주고 청소해 주고 이런 일상적인 일들도 can be stressful.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다. for both the animal and the keeper. 동물 그리고 사육사 모두에게. 다시 얘기하면 동물들은 원래 인간의 뭐를 그죠? 접촉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멀리 해야 되는데 억지로 그런 상황을 조성을 함으로써 동물들에게 어떠한 영향? 그죠? 좋지 않은 영향. 그래서 동물한테 사람의 강제적인 접촉이죠, 이거는. 이게 있으면은 어떤 결과?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다.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는 딱히 문법적인 사항은 보이지 않고요. 저거 정도만 주의해주면 되겠죠. 그 전시자 플러스 관계대명사 같은 거요. 자, 그다음에 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3번은 되게 단순한 내용인데 너네가 은근히 앵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 이거 잘 봐. 이거는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면은 쉬워요. 자, needless to say. 선생님이니까 쉽겠죠? 이러지 말고.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an artist might clarify. 예술가는 clarify 뭐할수 있다. 분명히 할수 있다. 그 사람의 감정을 by just focusing. 단지 모함으로써 초점을 맞춤으로써 on them mentally. 정신적으로 그들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명확하게 할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왜 them은 뭐예요? her feelings. 그 사람의 감정이요. 예술가가 나 심상이 떠올랐어. 이러면서 막 집중을 해. 정신적으로 뭔가 나한테 들었던 그 느낌, 감정, 심상 그런 거에 집중을 해. 그런 것은 그 명확하게 할 수가 있겠죠. 뭔가 내 스쳐가는 이 감정이 뭐지?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할수 있다. 자, 즉 It is at least conceivable. conceivable 하면은 뭐하다? 상상을 할 수가 있는 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대절이 있으니까 얘는 그저 가조와 진조어. 적어도 상상이 가능하다. 이거 하는 것은 one could get clear. 자, get은 여기서 뭐랑 똑같은? become이랑 똑같죠. 뒤에 형용사가 온다면요. 어떤 사람이 clear, 분명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on one's emotional state, 감정적인 상태에 대해서. 단순히 모함으로써 thinking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함으로써. 이 감정은 뭐지? 하면서 생각을 함으로써 그게 뭔가 점점 더 명확해져. 그건 상상할 수가 있는 일이다. 자, 그러면 the emotion은 그 가만히 생각해본 그 감정은 would be clarified. 뭐가 될순 있어? 계속 그치, 명확화를 시켰죠? 명확해질 순 있어. 근데 not externalized. 뭐가 되진 않아요? 그치. 표면화가 되진 않아. 즉, 다시 얘기하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clarified는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명확하게 된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명확해진 거죠. 그지? 자, yet. 하지만, 뭐,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아트워크가 could exist. 예술 작품이 존재를 할수 있을까? entirely, 전적으로 소위 so to speak 말하자면이란 뜻이죠. 소위 inside someone's head.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예술가가 나 현금이 떠올랐어. 이래 가지고 막 명확화를 시켰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게 뭔데요? 그랬을 때 그거 내 머릿속에 있어. 라고 하면은 엥?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예술가가 내적으로 명확한을 시킬 수 있다고 한들 그게 표면화가 되지 않으면은 소위 그 예술 작품이 될 수가 있을까라는 얘기죠. This 이것은 앞 문장이요.
would appear. 자, appear to 부정사까지 묶고 제 뭐뭐처럼 보이다. violate. violate는 폭력을 쓰잔데 여기서는 침해하다, 위배하다 라는 뜻이 있거든. 우리의 보통의 이해를, 즉 우리가 원래 알던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파괴하는 거일 수가 있어요. art에 대해서.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which regards an artwork. 아, 요거. 여기가 더 낫겠다. 여기 understanding까지 와가지고 이으세요. 여기는 거죠? 예술 작품을 as a public affair. 1. 예술 작품을 공적인 일로 여기는 우리의 평범한 이해를 위배하는 것일 수가 있다. 야, 우리가 미술 작품 관람하려면 어디로 가니? 그쵸. 그, 저기, 박물관이나 전시관으로 가죠. 그 예술가의, 예술가를 만나러 가가지고 예술가의 머리에다가 내 머리 맞대고서는 옮겨주세요 이러지 않잖아. 밑에. It would also seem. 또한, 보인다. inconsistent. 뭐 하는 것처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은, 앞에 문장 한번 더.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With the notion. 개념과. of expression. 표현의 개념과. 근데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which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rest, 있다라는 아이디어. 아이디어에 기초한다는 표현이에요. of something inside being brought outside. 여기요. 여기 영작을 주의를 하세요. 왜냐면은 being brought가 있어. 여기 일단은 of에 걸리는 거거든? of 전면구에 걸리는 건데, 동명사죠. 근데 be, pp가 됐어. 그래서 얘 의미상의 주어가 얘가 된 거예요. 안에 있는 무언가가 being brought outside, 바깥으로 꺼내진다라는 아이디어에 근본적으로 두어지는 그런 표현이라는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다시 얘기하면, 얘는 지금 뭔 얘기였냐면, 표현이라는 것은 무언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빼내는 거다라는 건데, 그것과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예술가의 머릿속에만 그 심상을 둔다면. 이해되니? 응. 자, 그러니까 정리요. In order to block. block 하면은 막는 거죠. cases. 사례들을. completely mental artworks. 완전히 정신적인 예술 작품의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The Expression Theorist, 표현 이론가들은 should add, 여기서 should은 얘들아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얘는 강한 추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must랑 거의 흡사한 뜻을 가져요. 여기서는 분명히 더할 것이다. 됐죠를 The process of the clarification and transmission of emotions should be secured by means of line, shape, color, sound, action, and or words까지라고 이렇게 길게 왔어요. 다시 천천히. 자, expression theorist가 등장을 했는데 그 표현 이론가들이라는 거는 그 말을 맞다나 표현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자, 과정이 명확화와 전송의 과정이, 즉, 감정을 갖다가 명확하게 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should be secured. 뭐가 돼야 된다? 확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By means of 하면은, 뭐뭐의 수단에 에 의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수단이 뭐냐면 선, 모양, 색깔, 소리, 행동, 그리고 혹은 말. 그러니까 말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것들로 통해서 감정의 명확화와 전달이 should be secured, 확보가 되어야 한다. 다시 얘기하면 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니? express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되니? 네. 자, 그러니까 이것은 guarantees, 뭐 한다? 보장을 한다라는 거죠. 앞 문장이요.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보장을 하는데,
대절을 보장을 한다. 아트워크라는 건요, is at least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publicly accessible 어떻다. 접근이 공적으로 가능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즉 한 번 더 it is embodied. 자, embodied 하면은 뭐하다? 구현하다라는 뜻이죠. 요거 이거 아니에요? embed. embed는 꼭 박다라는 뜻이야. 꾹꾹 눌러가지고 빠지지 않게 하는 게 embed고 여기서는 embody, 구현하다. 구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publicly accessible medium으로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수단으로 되느냐. 그래서 예술 작품은 뭐가 되어야 한다? 그쵸. 분명하게 표현된 형태여야 한다. 라는 얘기죠. 되나요? 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문법적으로 볼 게 많았으니 그 분홍색 표시 잘 보시고 각각의 구문 그리고 문장 사이의 관계 잘 정리가 된 사람들만 4번으로 넘어갑시다. 마지막이요. 4번도 되게 흥미로운 형태죠. 그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을 보면은 그 맨날 나오던 지문들 혹은 단어들 말고 되게 특이한 그리고 이제 그 신선한 그런 주제를 갖다가 그 수능에서 이제 연결을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얘도 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죠. 여기서는 자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자절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절단을 시킨다는 얘기야. 셀프 절단. 그래서 걔가 뭘로 들어가냐면 중간에 self 얘는 조금 발음이 어려워요. eviscerate. eviscerate라고 읽는 거예요. 이렇게 eviscerate. self eviscerate가 지금 얘기했던 내가 좌절.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the economy of life. 삶의 경제, 즉 생명의 경제. 라는 것은 produces, 만들어낸다. astonishing outcome. astonishing 하면은 굉장히 놀라운 이란 뜻이죠. 생명의 경제라는 거는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 그럼 생명의 경제가 뭐야? 이걸 너희가 잡아야겠죠. among this, 이것들 사이에는 is sting autonomy. 뭐가 있다? 침을 쏘는 autonomy. 좌절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침을 쏘는 좌절이 있는데 the horrible process, 끔찍한 과정이죠. in which 어떠한 거냐면 stinging insect, 침을 쏘는 곤충이 이거 일단은 뭐로 바꿔놓고 그죠, where로 바꿔놓고 stinging insect가 self-eviscerate를 하는 자, 뭐 하면서 living, 두면서 분사구문 It's stinger. Stinger 하면은 침이죠. 그것에 침을 embedded. 박히도록 하면서. 아까 내가 embody랑 구별 잘 하라고 했던 그 embed가 여기 나왔죠. In the target flesh. 그 목표물의 살점에다가 침을 embedded 꼭 박힌 상태로 둔 채로 좌절을 시켜버리는 그런 끔찍한 과정인 sting autonomy. 좌절이 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은 볼게좀 많아요. in which 하나 잘 살펴보시고, living 살펴보시고, 얘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PP로 들어가는 거 보시고. 됐죠? 자, this. 이러한, 자, 그벌 있죠? 아우, 벌 귀여워요. 근데 벌이 요게 있어. 침이 있어. 날라. 그러다가 벌이 나르다가, 그 공격할 대상을 만났어? 그럼 뿅! 하고선 딱, 이렇게 쏴.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팔에 쏘였다고 쳐, 벌을. 그러면은, 뭐야! 하고 딱 봤을 때, 이벌 침이 여기 그대로 박혀 있죠. 그리고 얘는 죽는 거야. 깨꼬다. 없어요. 이해되니? 자살하는 거야. 이러한 자살 행위는 troubled, 문제를 일으켰죠. 누구에게? 찰스 다윈에게. 뭐할 때? As he formulated. Formulate는 뭐 하는 거야? 그죠? 그 만들어내는 거죠. 그가 구성을 할 때, 그의 theory of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설.
자연 선택설이라는 이론을 갖다가 만들어낼 때, 아, 이 새끼들은 왜 자살을 하지? 이러면서 되게 난처하게 했단 얘기야. 자, 그는 그래가지고 pondered, ponder 하면은 깊이 생각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How killing oneself could promote passing fitness via descendant to future generations라고 얘기를 했다. 뭐라고 생각을 해봤냐면, 어떻게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 뭐할 수가 있느냐? 증진을 시킬 수가 있느냐? 뭐를? 전달을. 근데 뭐를 전달을 하는 거죠? fitness. fitness는 적응도. via descendant. 후손을 통해서. 미래 세대로. 야, 후손이 있으려면 얘들아, 내가 살아서 옮겨줘야 되죠. 근데 지금 내가 살아서 옮겨줘야 되는데, 죽었어. 그러면은, 와, 후손으로 어떻게 옮겨간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이 사람한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어떤 곤충의 좌절은 could provide strong evidence. 그, 제공을 할 수가 있었는데, 강한 증거를 줄 수가 있었죠. against 뭐에 대해서? 그의 이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론에 대해서 against라는 거는 내가 지금 그 자연 선택설을 지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에 반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amazingly, 놀랍게도, 자, 비록, 뭐, 그레고르, 뭐, 맨델의 genetics, 유전하기. 자, merciless는 전면군대, 너희가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뭐뭐는 고사하고. 뭐는 고사하고? modern concept of DNA. 현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대 DNA라는 개념은 고사하고, 그레고 맨델의 그 제네틱, 유전학이 were unknown,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윈에게, 그러니까 DNA도 몰랐고, 뭐 유전학, 그런 것도 몰랐어. 근데, 그는, 다윈은 came up with, 알아냈다는 얘기죠. 본질적으로 the correct answer, 올바른 답을 생각을 해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니? 그죠? 그 올바른 답이 뭔지가 얘기가 나오겠죠? 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 facilitating, 뭘 함으로써? 용이하게 하다. The reproduction. reproduction은 번식이죠. 번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of your close relatives. 가까운 친척. 다시 얘기하면은 그 똑같은 종. 동종이라고 여기서 나와요. 그 너랑 같이 태어났어. 근데 걔가 번식을 할수 있도록 하는 거야. 너는 죽지만. 자, 근데 걔네들은 누구냐면 mainly nestmates. 자, nest는 둥지죠. 둥지에서 똑같이 태어난 메이트들, 즉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애들을 갖다가 nestmate라고 하는 거죠. 그런 동종의 번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너의 lineage 누구가 혈통이 would be passed down. 지속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전달이 되어질 수 있다. via 뭐를 통해서? relatives. 그 동종을 통해서. 뭐 덕분에? your selfless sacrifice. 너의 이기적이지 않은, 다시 하면 뭐지? 그치. 이타적인 희생 때문에. 그러면은 얘가 지금 뭐니? 좌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좌절이라는 것은 maximizes, 뭘 한다? 극대화를 한다. The pain and damage. 고통과 위험을 극대화하죠. 그 치매. 자, 그럼으로써 분사구문 aiding, 뭘 하면서? 도우면서. In the defense, 방어를. colony, 그 집단에. 그 집단의 방어를 도우면서. against large predators, 큰 포식자에. 그러니까 곰이 있어. 곰이 이렇게 있는데 개 크단 말이야. 나는 벌을 먹고 싶어. 난 꿀을 먹고 싶어. 이렇게 왔어. 그랬을 때 벌이 요만해. 그러면 얘가 곰이 이렇게 큰게 다가오는데 벌이 뭐를 할수 있을까? 없겠죠. 근데 얘가 해가지고 삑 쏘고 죽어. 그랬을 때 얘가 여기 있는 벌집을 갖다가 따먹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은 또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죽지만 너희는 계속 이어나가라 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맨 앞에서 얘기했던 생명의 개인제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얘는 다시 얘기하면은 개인이 뭐라는 거죠? 그쵸? 개개별의 그 생명체가 희생을 하는 거야. 따라서 뭐가 살아나는? 그쵸? 집단이 존속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왜 전쟁할 때도 이야 하면서 앞에 막그 뛰어가는 그 총알받이 있죠? 총알받이가 우두두두두 하면서 총알을 받을 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밀고 들어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거를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조금 문법적인 사항들이 좀 많이 보이니까 요거 잘 체크를 해두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각 구문마다 문법사항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장별로 관계 확인하고 그게 다된 사람들만 넘어갑시다.